오늘 이 팬들과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인천 팬들은 전반 9분 시점에 무고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박수를 쳐주기로 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이 무고사 선수가 병원에서 인사를 팬분들께 드리고 예. 있는데 무고사의 공백 물론 아쉽죠. 그리고 네. 무고사가 준비를 합니다. 정말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건가요? K리그 통산 92번째 경기에 드디어 투입됩니다. 자, 펠리페와 무고사의 맞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오, 짧아요. 펠리페에서 펠리페. 펠리페 찬스. 그리고 어번사 골! 어번상이 돌아왔습니다. 광주의 선제골이 만들어집니다. 1대 앞서는 광주입니다. 오반석. 자,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빈 공간을 때려주고 김현이 따라가는. 오, 자, 김현이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쪽이었는데 이제 저쪽이 안 좋아서 그동안 이 투입이 안 됐었거든요. 네. 자, 김현이 빠지고 이제 송시우가 들어갑니다. 살아 있어요. 강윤구의 왼발 크로스 올라가면 헤더. 무고사 뜨고 말았습니다. 뜨고 말았습니다. 무고사의 헤더. 동점으로 가지 못하는 인천입니다. 아, 인천이 준비했던 측면에서의 크로스 이후에 무고사 선수가 헤더 시티까지 연결이 됐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알렉스가 일단 거드리고 다시 한번 볼을 잡고 뛰어서 붙여줍니다. 무고사! 무고사! 아, 무고사 선수 올 시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골로 네, 스코어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드디어 무고사 인천 팬들에게 보답을 합니다. 네, 무고사의 득점 이후에 나야 나 내가 돌아왔어. 네. 무고사 특유의 골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네요. 인천 홈팬들에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던 무고사인데 또 득점으로 보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보답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보답의 시작을 오늘 알렸습니다. 캐리그원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준용 선수인데요. 스리 올립니다. 벤치에서도 지금 골의 하나의 소유권이 되죠. 네. 순간적으로 감정이 좀 격해졌는데요. 스리 올리면서 이제 볼을 잡았는데 이걸 좀 서로 좀 볼을 뭐 광주의 네. 이한도는 빨리 이 볼을 좀 되찾아서 뭐 공격을 하고 싶었고 무고사도 뭐 절대 뭐 신경전에 뒤치지 않고 일단 네. 네, 맞서고 있습니다. 김도혁이 밀어주고 자 무고사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송시우 송시우가 달려갑니다. 이한도 어, 오, 자, 송시우 맞았어요. 자, 송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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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지금은 시우 타임! 잘 돌아섰고 빠져들어갔던 송시우 이한도가 잘 예측했는데 이지우가 여기서 동선이 겹쳤고 이 볼이 흐른 거 아, 정말 뭐 침착하게 윤보상의 가랑이 사이로 오, 100점 만점이 또 100점짜리 슈팅 나왔네요. 네, 송시우 선수도 이번 시즌 마수거리 골. 휘슬에 휘슬을 물고 있어요. 네,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인천이 광주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